형사가 사건 수사를 할때 증거를 찾고 이 증거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리하는 과정으로 사건을 해결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다른 지층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먼저 만들어진 건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사학이란 지구의 역사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사학의 법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지진과 화산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지사학의 법칙이죠. 이 지사학의 법칙을 원칙으로 정하고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지사학의 법칙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첫 번째가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이름 그대로 퇴적물이 수평하게 쌓인다는 것이 수평퇴적의 법칙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퇴적물이 퇴적될 때 이렇게 수평하게 쌓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되지 않은 지층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수평퇴적의 법칙에 어긋났죠. 그 말은 여기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수평으로 퇴적되지 않은 지층은 지각 변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누중이라고 함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층이 차곡차곡 아래쪽부터 쌓여 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던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죠. 하지만 가끔 이 지층 누중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라는 것이죠.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지층을 역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역전, 즉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시간 배운 퇴적 구조에서 역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퇴적 구조 중에 이 사층리라는 구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층리가 나타나는 게 사층리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사층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층리는 이렇게 뒤집어져서 볼록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층리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무엇이었나요? 예, 점이 층리였죠. 아래쪽에는 큰 입자가 위로 갈수록은 작은 입자가 퇴적되는 게 점이 층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점이 층리도 역전이 일어나면 위쪽에 큰 입자가 아래쪽에 작은 입자가 생기면서 역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은 그리고 건열도 그 모습이 역전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퇴적 구조 말고도 화석으로 역전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엽충 화석과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데, 삼엽충은 공룡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층에 삼엽충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층의 모습이 역전이 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지층에서는 공룡이 삼엽충보다 더 아래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지층이 역전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사학 법칙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화석의 역전과 비슷한 얘기인데, 새로운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고생대에서는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이런 화석들이 주로 발견이 되고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같은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생대에서는 화폐석, 그리고 매머드, 이런 화석들이 주로 발견이 되죠. 즉, 새로운 지층일수록 신생대에 가까운 화석들이, 오래된 지층일수록 고생대에 가까운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은 배웠는데, 지층이 순서대로 아래쪽부터 잘 쌓여 있는 것을 정합이라고 했다면, 부정합은 지층이 순서대로 쌓이다가 이 퇴적이 끊기고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순서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을 부정합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은 이 부정합 경계를 부정합면이라고 했고, 이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두 퇴적물 사이에는 암석의 종류나 화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번과 4번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 쌓였다가 또 사라지고 4번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면을 경계로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관입의 법칙입니다. 관입이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 것을 관입이라고 했죠. 자, 관입의 법칙은 관입 당한 암석이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A랑 B가 있으면 누가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A가 먼저 생기고 이 B가 관입하면서 생긴 것이죠. 즉, 관입 당한 암석이 먼저 생겼다는 것이 관입의 법칙입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A, B, C 지층 중에 누가 먼저 생겨났는지 순서를 정해볼까요? 자, 이 플러스 표시는 관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에서부터 쭉 관입을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 관입된 B 주변의 암석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난 걸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생성 순서를 정해봅시다. 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A가 먼저 생겨났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B일까요? C일까요? 자, 이때 뭘 판단해야 되냐면, B 주변에 C가 변성된 암석이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C가 먼저 생기고 나서 B가 솟아올라 왔기 때문에 C가 변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 B가 먼저 올라왔다면 B는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C가 변성이 되지 않겠죠. 즉, C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B가 뚫고 올라와서 C가 변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생성 순서를 다시 정해보죠. 자, 역시 가장 아래쪽에 있는 A가 먼저 생긴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B가 먼저일까요? C가 먼저일까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C가 변성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B가 먼저 솟아올라온 후에
시간이 흐르고 씨가 쌓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수 있는 증거가 있죠? 이 B의 돌 조각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저 여감이라고 합니다. 기저 영압은 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부정압의 증거가 된다고 했죠. 부정압 면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부정압의 법칙에 따라 B와 C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우리 지사학의 법칙 다섯 가지를 배웠고 지층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층 대비란 오늘의 목표인 지층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암상 대비입니다. 암상이라는 것은 암석의 상태, 즉 지층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지층의 종류를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지층의 종류는 사암층, 석회암층, 여암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층들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응애암층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 곳에서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석탄층은 중생대에만 생성되는 층이죠. 왜냐하면 중생대에 살았던 식물들이 만든 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만 만들어진 응애암층과 석탄층을 열쇠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상 대비는 이 열쇠층만 찾으면 쉽게 지층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지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각 지층의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열쇠층만 찾으시면 됩니다. 응애암층과 석탄층입니다. 자, 잘 보시면 셋다 응애암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응애암층들은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애암층을 이렇게 같은 줄에 나열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하면 되죠. 자,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만들어진 것.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빨간색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검은색이 다섯 번째 층이 되고, 응애암층이 여섯 번째 층이 됩니다. 그 위에가 일곱 번째 층이 되고, 자, 여덟 번째 층은 이놈이 먼저인가요? 이놈이 먼저인가요? 자, 여기 첫 번째 지층을 보면 위에 똑같은 층이 있죠? 그 말은 이 회색 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갈색 층이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가장 마지막 층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7번과 9번 층처럼 8번 층이 빠져 있죠. 자, 이렇게 빠져 있는 층을 우리는 결층, 우리가 학교를 빠지면 결석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빠진 층을 결층이라고 하는데, 이 결층이 있다는 것은 부정합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8번 층이 쌓였을 텐데, 8번 층이 깎여서 사라지고, 그 위에 9번 층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암상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상 대비의 단점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곳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상 대비는 가까운 지층만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지구에서 지층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석 대비입니다. 화석 대비는 화석을 이용해 지층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지층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보죠. 자, 세 개의 지층이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삼엽층이 있는 2층, 2층들은 전부 다 같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화폐석 층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층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 삼녀충충을 같은 줄에 나열해 봅니다. 그러면 이 위의 세 개 층은 같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아래층이 가장 오래된 층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층의 순서는 정확히 알수 없어도 어느 층이 가장 오래된 층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이런 화석 대비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층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